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셨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절에 설명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2절의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 지옥, 무덤과 같은 용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수월이 있다는 것은 요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큰 물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를 통과하듯 요나도 물고기 학교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도, 난파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심지어 바다에 빠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침묵했습니다. 그런 요나가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수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수월에서의 3일은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깊은 곳이지만 요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납니다. 요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쌀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인 처지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집중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물고기 뱃속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셔 싸우나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먹지 않고 3일 밤낮을 헤엄쳐 육지에 다다라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명하신 일입니다. 요나의 영적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